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은 고린도 전서 13장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사랑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4장 11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14가지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4가지 속성에 대해서 앞에 5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나머지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기억나세요? 첫째, 사랑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사랑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고, 셋째,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넷째,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좋은 것이 곧 그 사람도 느끼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반드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랑에는 치러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치른 값하고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대가를 10을 치렀으면 그 사랑의 크기도 10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치른 대가가 100이라면 그 사랑의 크기도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 그냥 사랑했더니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감정이 좋고 로맨틱해. 이거 아무런 대가를 치는 게 없이 그냥 느끼는 감정이야. 그런 것은 사랑도 제로라는 거야. 그 크기가. 그것은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건 마이너스 사랑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뭐를 계속 요구하는,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줄 것을 계속 요구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이너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면 할수록 사랑의 크기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것은 죄라 그랬죠. 사랑의 반대말은 죄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사랑은 죄예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 죄는 자기중심성이 죄이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이런 것들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여섯 번째 특징부터 찾아보겠습니다. 10절하고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여섯 번째 특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이 복음을 크게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의 아주 그 액기스고 전부인데,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지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본주의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은혜로 받아주셨구나. 갚을 길 없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어. 이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서부터 뭔가 사랑을 시작해. 이것은 여러분 어떤 동기에서 그 사랑이 나오겠어요? 그것은 자기 의든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야. 사랑을 하니까 어떤 좋은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또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자기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그 동기는 뭐냐면 자기 의의거나 self-righteousness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본주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은 부작용이 없어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지만 이런 자기 의의나 자기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은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타락한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또 부작용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랑은 어디서부터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초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갚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구나. 그렇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의 사랑이 인본주의의 사랑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음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충분히 찼을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말씀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특별히 예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이 탱크가 가득 채워져서 거기서부터 흘러 넘치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순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 의일 뿐이고 하나님 안에서 교만일 뿐이고 그것은 잘못된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이것으로 매일매일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곱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일곱 번째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 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사랑을 시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뭐예요? 나도 사랑합니다. 이래야지 올바른 반응이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국수가 참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같이 이제 국수 먹다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국수 참 맛있네요. 이것은 체였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돈은 내가 낼게요. 뭐 이런다든지 이런 것은 체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뭐냐면 역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어떠한 반응도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올바른 반응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그 어떤 반응도 잘못된 반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떤 반응도 잘못된 반응. 이것은 마치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그랬더니 하나님 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란, 이것은 찾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반응은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자,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일곱 번째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12절입니다. 자,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자, 여덟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온전해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보여주면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도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언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중동 선교사님들이 한 295명이 모이셨다는데 저희가 많이 모인 선교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 현지에 복음이 증언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어떤 텐션이 있고 또 심하면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뜨거운 화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야. 우린 이 거하신다 또는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처음 예수를 믿고 이 안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이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 하나님이 임재하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혼돈스러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뭐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왜냐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말에 대한 단어에 대한 그런 정의들을 나름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또는 그 속한 공동체에 별로 어떤 임하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그 단어 안에다 이렇게 부여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면 그냥 익숙한 단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거하신다, 임하신다라는 말의 뜻을 감정적으로 감동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그건 그냥 표현이야 뭐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고 하여간 그것이 우리한테 익숙한 말이 되면서
이 임하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초월적인 진짜 의미를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안에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지금은 정말 이 워딩의 전쟁이다, 용어의 전쟁이다 하는 마음이 정말 드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퇴색되기도 하고 거기에 잘못된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어쨌거나 우리 안에 그 신앙들을 갉아먹는, 네, 이런 현상들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거하신다,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갖고 있는 선입관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여러분 초월적인 단어입니다. 초월적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언제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증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 또는 진리를 전파하는 중요한 것,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물론 말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상황,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그 일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도 거하시고 임하실 때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는 임팩트들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3절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특징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까랑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사랑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랑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더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일단 시작하십시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작게라도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하십시오. 사랑은 계속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점점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선택이에요. 사랑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선택이에요. 이 예정론이, 이 하나님의 예정론이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뭐 장로교라고 해서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닌데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것들이 무시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 다 섭리고 예정으로 해석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면 선악과는 왜 주셨겠어요? 선악과의 의미 자체가 선택한다는 뜻인데, 네?
선악과는 선택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배반할지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거고, 예, 그래서 인간은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일의 열쇠입니다. 구원도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도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도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걸 부인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죄를 짓든 뭐 안 짓든 그냥 살다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러고 죽는 것밖에 뭐 하려고. 이거는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작게라도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약간 작게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선택하기를. 예,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열 번째 특징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사랑할 때, 예, 사랑은 특별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대학에서나 고등학교 때나 이제 친구를 사귀는 과정을 보세요. 친구 사귀는 과정을 보면 사람이 한 7, 80명 있어도 7, 80명이 다 친한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잘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언제 마음이 통해서 친구가 되는 줄 아세요? 언제 예, 같은 취미가 있을 때, 같은 걸 좋아할 때 그때 보통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친해지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사람들이 어쨌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갈망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어. 왜? 취미가 같아.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겁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관계, 사랑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것을 여러분도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형제 사랑하라는 거야.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야. 아멘. 이제 11번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넘어갑시다. 하여간 사랑은요 심판날에 우리로 담대하게 한대요. 심판날에 우리로 담대하게 한대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속에 우리를 걷게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쫓아 행하십시오. 신앙은요 소극적으로 면피하려는 마음, 이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까?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을 해.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막 죄책감, 내가 이렇게 죄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랑은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담대하게 한 심판날에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소극적으로 면피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계속 뭐 죄에 대한 죄책감, 이 죄를 어떻게 피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살고 있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사실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하여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기뻐하고 자유한 마음이지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고통받는 마음이 아니거든.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맨날 죄책감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이 이렇게 평생 사는 게 얼마나 고달퍼.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이 버러지 같은 것이 뭐 뭐보다도 못한 것이 이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극적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면피하려는 마음으로 해서 그냥 이 죄 안 졌어야 되는데 회개합니다. 오늘도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니 그 마인드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것은 회개는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길게 못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를 드라이브해가는 그 동기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 사랑하기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아멘. 자 열두 번째 특징은 이것도 이어지는 건데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해도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에게 그 담대함, 두려움 다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대요.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 뭐 그 뜻이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야. 언제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뭐를 못하지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 가만히 있어. 이거 해도 돼? 안 돼? 했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무슨 사고 생기면 어떡하지? 계속 두려움이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두려움은요 우리를 방어적이 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방어적이 되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어적이 돼요. 나를 지키려고 방어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내어 쫓아져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면 뭘 하게 되냐면 담대하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쫙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쭈삣쭈삣쭈삣쭈삣 하다가 다 놓쳐버린단 말이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내어 쫓아져야 되는데 무엇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의 핵심이에요. 제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있을 때 뭘 하게 되냐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거 그러다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런데 쑥 그냥 앞으로 나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마음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뭐가 두려워.
아, 가다가 안 되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예? 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가다 보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뒤처리 하시겠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예, 이 담대함이 있으면 그냥 쭉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담대함이 없으면요 계속 쭈뼛거리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망설여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머뭇머뭇거리고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요 망설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그냥 쭉 앞으로 갈 수 있어. 쭉. 그래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맞나 틀렸나 갔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꼬이면 어떡하지 이랬다 손해보면 어떡하고 저랬다 이 길이 아니었으면 어떡하고 밤낮 이 고민하고 있으면 인생 그렇게 안 길어. 예. 그렇게 안 길다고 거기서 언제까지 인생을 웨이스트하면서 계시려고 그러세요. 예. 그냥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망설임 없이 돌진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쭉 그래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게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야. 예. 이 사랑은 정말 여러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두렵지 않게 만들어요. 예. 그냥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요.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야. 이건 믿음의 문제지 성격 문제가 아니야. 핑계 대지 마요. 예. 뭐 성격 문제로만 하자면 여러분 저도 한 성깔 합니다. 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 줄 아세요? 예. 정말 꼼꼼한 사람이에요.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플랜 B, 플랜 C 다 있지 않으면 뭐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요즘은 플랜 A도 없이 움직여. 그냥 성령이 가라 그러면 예 그러고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뛰어라 그러면 뛰고 뛰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니 몰라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지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100% 믿음이 있어요. 부럽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100% 지지하셔. 내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밀어주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가다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실 거고 이제 넘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 다시 일으키실 거고 뭐 어쨌거나 뒷감당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거든. 이 믿음에서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지 아세요? 이것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좀 총체적인 거긴 한데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첫째 날간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지식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발전돼 갈 때 반드시 뭐가 함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같이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내가 사랑할 때만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누리게 돼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정말 그 여자 생각만 하고 그 집 앞에 꽃을 들고 서 있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항상 에스코트하고 막 나올 때마다 이 여인을 위한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스토커라고 부르는 거지. 이런 사람을 스토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백마탄 왕자님이랑 스토커랑은요 하는 짓이 똑같은 거 아세요? 스토커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남자하고는 하는 짓이 똑같아. 맨날 꽃을 들고 서 있고 항상 전화 걸고 항상 자기만 바라보라 그러고 선물도 줘주고 똑같아요. 스토커가 하는 일이랑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하는 게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언제 스토커가 되고 언제 사랑하는 남자가 되는 줄 아세요? 내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나도 똑같이 사랑하면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남자인 거고 내가 싫은데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스토커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 난 이 사람 너무 싫어. 그러면 이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를 괴롭게 하는 스토킹이 되는 거고, 내가 똑같이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은 나한테 어마어마한 기쁨과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대상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그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만큼 깨달아지느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뭐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분이시고, 뭐 이런 부담스러움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건 아마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엄마 따라 억지로 교회 갔다가 교회 가라는데 안 갔다가 맞았다든지 뭐 하여간 이런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부담스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가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는 100% 지지하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무조건 지지해 주셔, 이 마음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생명 걸고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번째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자, 4장 20절 봅시다. 시작.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여러분 요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형제 사랑하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말이라는 거야.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학입니다. 자, 마지막 14번째 조금 긴데요. 4장 21절부터 5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에도 요한복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것은 사랑함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벼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벼워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축구를 하라는 계명이 가벼워요. 그런데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축구를 하라는 계명이 무거워요. 가볍냐 무겁냐 하는 것은 내적인 거란 말이야.
똑같이 축구를 하라고 명령을 해도 어떤 사람은 너무 즐겁고 가벼운 일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겹고 무서운 일이고 어디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나중에 진짜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진짠데 제가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뭐가 제일 재미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며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재밌어하는 게 뭐지? 좋아하는 게 뭐지? 물론 뭐 좋아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야 이거는. 그게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는 거는 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기 원하실까? 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걸 하기 원하시지? 이거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게요, 난 제일 재밌어요. 물론 어떤 건 힘들 때도 있어. 근데 힘들어도 재밌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릴지 알고 있거든. 네, 저는 여러분 정말 솔직한 고백인데 제 안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물론 그렇다고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건 아니야. 어떨 때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제일 이렇게 막 제 삶을 막 이렇게 에너지 있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는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물론 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지 말란 것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제일 재밌어하는 게 뭐냐. 뭐 재밌어한다고 항상 잘하는 건 아니잖아. 예. 재밌어하는 게 뭐냐.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가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가벼우십니까? 무거우십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너무 재밌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재밌어. 조금 가보잖아요. 조금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100% 다 나 좋은 일이야. 100% 다 나 좋은 일이지. 무슨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헌신을 이렇게 등쳐먹고 사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 헌신을 등쳐먹고 사시겠냐고. 뭐 우리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헌신이 필요하. 아, 그거 필요하면 하나님 다 만드셔서 쓰시겠지. 뭐 우주를 만드신 분이 뭐 그까짓 거 못 만드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진짜로 깨닫게 된 건 다 나 좋은 거예요. 다 나에게 좋은 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하는 것마다 기대가 되고 말씀하신 것마다 기대가 되고 말씀 안 하시면 오히려 불안하고 말씀 안 하시면 오히려 불안하고 말씀하시면 너무 즐겁고 말씀하시면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뭔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바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만, 명령만 하달하십시오. 그냥 바로 움직입니다. 그게 제 기도예요. 그리고 진짜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 계명이 여러분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계명을 안 주시면 불안해. 계명을 안 주시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예,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뭐를 이렇게 등쳐먹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가벼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예배하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 안에 반응이 나오게 돼요. 반응이 나오게 돼요. 예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너무나 소중한 통로입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능력이 또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래서 우리를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는, 또 계명이 가벼워지게 하는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누리시고 여러분도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거기에 모든 비결이 다 있어요. 모든 비결이. 그런 사람은 형제도 사랑하게 돼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조금 더 정상 빠르기로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아니 원래대로 하세요. 원래 찬송가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말로 나여 영원하네 저녁도 끝별을 내 삶 화목제로
하나님 그 신사
보여져